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많은 조례를 발의해 시정활동에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우 의원은 젊은 의원으로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많은 조례를 발의해 시정활동에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대구의 치맥축제를 통해 대구를 전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확고히 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또 804을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의하면 치맥축제 기간인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를 비롯해 평화시장, 서부시장 등의 관련 업종 현금 거래가 전년도 대비 10.9% 증가했으며 평상시 대비 현금 거래는 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치맥축제의 경제적 성과는 지역축제 하나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대구는 교촌치킨, 두마리치킨, 멕시칸치킨, 처갓집 양념통닭, 대구통닭 등의 브랜드가 시작한 도시로 한국치킨 역사의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맥주의 경우 대경맥주, 펠리세트, 파브리코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맥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에는 매우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가 진정한 치맥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치킨 브랜드 위상에 걸맞는 지역 맥주 브랜드 역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세법이 개정되어 지역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 맥주가 유통과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수제 맥주 대표들은 대구 수제 맥주 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립해 선도적으로 지역 수제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14 윤수윤이었습니다.